안녕하세요, 클로입니다. 오늘은 2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대표 도자기 브랜드죠. 웨지우드사의 찻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8년 정도 됐어요. 제가 지금 영국의 현지에서 앤티업을 종사하고 있고, 또 이제 가구나 이제 앤틱 찻잔들을 매입을 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저 역시 또 이제 컬렉터로서 또 이제 앤틱 그릇을 모으고 있거든요. 모으고 있고 또 요즘에 나오는 그런 명품 도자기 그런 회사들의 그릇들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골라온 찻잔들은 신혼부부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릇들로 세 가지를 골라봤어요. 왜냐면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요즘 홍차를 즐겨 드시고 또 이제 그릇을 좋아하시는데 앤틱까지 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그 문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릇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그 SNS를 보면은 젊은 이래 신혼부부들이 이제 그런 홈카페 이런 그런 이제 해시태그로 이제 티탭을 사진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르네상스 요 찻잔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 르네상스 그릇을 요즘 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15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만 해도 이제 혼수 그릇 하면은 다들 포트메리온 포트메리온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세련된 우리 또 젊은 층들은 이렇게 또 르네상스를 이렇게 쓰시는 거 보고 참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르네상스를 좀 소개드리면서 같은 라인으로 같은 쉐입으로 나온 그릇들이 뭐가 있나 보면서 요세 가지 이름 또 입에 착착 맞죠? 온스스, 안테미온, 히비스커스, 르네상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앤틱 딜러 클로이가 추천드리는 웨지우드 온스스.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같이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선 세 가지 찻잔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쉐입이에요. 이컵 쉐입은 요즘에 나오는 라인이지만 사실은 이 모양은 예전 앤틱 웨지우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찻잔의 클래식 라인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패턴은 요즘의 패턴들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안테미온은 역시 고가 라인답게 금장으로 힘을 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코발트 블루가 되겠어요. 그래서 동서양의 그 영국 도자기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코발트 블루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블루와 골드의 이 클래식, 이 조합은 이 세련되고 시대가 변해도 이 클래식은 영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클로이 형 리가블루도 히비스커스 패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0년에 웨지우드 패턴북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디자인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 뒤에 제가 두 가지 소개드릴 라인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오리엔탈 블루와 꽃무늬이 두드러지는 라인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웨지우드 본사의 티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이제 블루와 골드로 이제 모던한 느낌의 인테리어였어요. 근데 거기에 한쪽 벽면을 히비스커스로 포인트를 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좋은 생각이다. 아니면 좀 심심할 법한 그 인테리어를 히비스커스 패턴으로 딱 잡아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히비스커스를 한두 조 정도 그 포인트로 가지고 계시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웨지우드 히비스커스 백마크이고요. 찻잔 용량은 220ml 정도입니다. 두 번째 소개드리는 르네상스 골드는 260년 역사의 아카이브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입니다. 그 이미 인스타에 온더 테이블이나 홈 카페 같은 그 해시태그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티세트뿐만 아니라 유독 식기 라인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 코발트 블루는 다른 브랜드 회사들에서도 많이 패턴들이 나오지만은 이 웨지우드사에서 이번에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참 모던하면서도 깔끔하게 또 고급스럽게 뽑아낸 이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요 디저트 접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구입을 했고요. 다른 디너들은 보면은 패턴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믹스 매칭으로 이렇게 레이어링 했는 거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저도 그 한국에 검색을 해보니까 가수 이정현 씨가 이 그릇을 자주 쓰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정현 그릇으로 또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 소개드리는 제품은
안테미온입니다. 안테미온은 그 웨지우드에서 지금 프리스티지 라인으로 고가 라인에 속하는 제품이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세 가지 그릇 중에서 유일하게 영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메이드 인 잉글랜드 제품입니다. 안테미온의 최고의 포인트는 바로 까메오죠. 까메오를 그린 찻잔은 많아도 이렇게 까메오를 품은 찻잔은 많이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 까메오 찻잔의 경우는 그 그리스의 뮤즈인 노레와 춤의 여신 테레피시콜의 까메오의 월계수잎 테두리 종려나무 패턴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찻잔들 중에서 가장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그릇이 되겠어요. 그 안테미온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 포인트는 여기 엠보 패턴들이 있어요. 사진에 지금 화면에 담기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웨지우드 공장에 갔을 때이 패턴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엠보 패턴 작업이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합니다. 제품 또 역시 소서고요. 찻잔 받침입니다. 찻잔 소서도 역시 이렇게 평면에 그 패턴이 아니고 골드로 엠보감이 있는 패턴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패턴 하나하나 섬세하고 화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찻잔과 틀리게 이 안테미온이 볼륨감이 좀 있는 패턴들이라서 제 영상으로 담기가 조금 어려운데 실제 보시면 만져보셨을 때이 제품의 그 가치와 기품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끌로엔틱 블로그에서도 몇 년째 안테미온을 종종 소개시켜드리고 개인적인 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 세트로 주문을 6인조, 8인조씩 주시더라고요. 티팟 가격이 한국 공홈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영국에서 티팟이 한 100만 원 선이에요. 700파운드 정도 되고요. 그 루비 컬러로 레드로도 나오는데 역시나 블루와 골드가 인기가 더 많기는 해요. 동양적인 느낌을 담은 보타니컬한 블루 플라워가 매력적인 히비스커스. 그리고 세련되면서도 모던하고 우아한 르네상스. 그리고 기품 있고 고급스러운 안테미온까지. 고민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지우드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재밌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피드 바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또 글로이와 같이 함께하는 재미난 그릇 이야기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